제가 잠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뭐, 예, 제가 잠시 신장식의 취재 편의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드셨고. 신장식의 취재 편의점 너무 좋습니다. 아, 동네 마트 이 정도로 할까요? 예. 예. 아니, 의원님, 근데 지금, 네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고요. 이 더위에, 이 더위에 정말 이 무더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까지 어제도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뭐 정말 다 종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네, 그렇죠. 예, 탄핵의 사유가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그 모든 사건이 지금 뭐 전부터 아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을 했지만 최혜병 사건과 최혜병 순직 사건과 도이치모터스가 한길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만사여통이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일이 모든 비리와 모든 농단이 만사여통 여사에게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MB 정부 시절에 만사형통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MB 형한테 이게 쭉 갔던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만사여통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은 권한과 책임이 없는 흔히 그 책임은 있지만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영부인을 칭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권한 없는 사람이 국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차이가 하나 있다면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잠깐 기다리셨다가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결과적으로, MB 때나 박근혜 때와 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은밀히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맞아요. 내놓고 하면 국정농단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뻔뻔스러운 일이고, 네. 국정농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네.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국회에서 지금 뭐 과방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데 계속 여당에게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앞에 국회 법사위원들이 갔는데 출석 요구서를 땅바닥에 사실 네, 놓고 그냥 반환. 가버렸어요. 아니 그런 일은 세상에 사실 잘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아니, 동방 예의지국에서 이래도 됩니까? 아니 이제 우편을 받으면 수령하면 네. 그럼 그때부터 재판도 네. 더 이상 내가 우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재판에 출석할 네. 의무가 없어요. 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받았는데 그걸 다시 길바닥에다 내놓는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고 네. 그냥 나와서 증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실드를 피해 실드로도 더 이상 실드를 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아주 저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비겁하죠. 그럼 앞으로 재판이나 네. 행정처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행정청에서 우편이 왔으면 도달을 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돌아온 우편을 도착한 우편을 반납을 했어. 그럼 네. 앞으로 국민들이 전부 다 아, 나 이 우편 안 받아요. 나 이 재판 안 받아요. 네. 나 이 행정처분 안 받을 네. 거예요 하고 문바깥으로 집어던지면 네. 그때부터 국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나 살자고 네. 그것도 그 법적으로도 다툼이 있는 말하자면 형식상의 논란거리를 계속해서 뭔가 네. 근거를 하나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행정처분에 ABCD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여튼간에 이 정권은 본인들을 네. 쉴드치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나 국가 기구를 파탄 내고 망가뜨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뻔뻔하고 후한무치합니다. 네.